아이고 언니. 갑자기 옷 갈아입었네. 원피스를 입으셨어. 언니가 또 온다 그러니까. 야 잠깐만 너 뭐야? 왜 그런 옷 입고 있어? 언니 어서 오세요. 그러게요 언니. 꽃가루 좀 입어봤어요. 어머 처음 봐. 아 언니 처음 봐. 처음 봐 처음 봐. 처음 봐 처음 봐. 응 맞아. 어머 어서 오세요. 와 아시아의 별이 오셨군요. 네 안녕하세요 써니의 저 나름대로는 절친 가수 보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진짜 소녀들의 우상이었는데. 안녕 서구마. 언니 언니를 야, 위해서 등 어디 갔어? 샴페인을 또 내가 또 시원하게 해놨어요 언니. 진짜? 응. 야 근데 여기 등에 이거 어디 갔어? 등에 받치는 등받이 하나? 그거 다 내가 거실 넓어 보이라고 저기다가 숨겨놨어요 언니. 너 이런 식물 없었잖아. 이것도 언니 온다고. 다 알고 계시네. 너무하시네요. 그럼요 그럼요. 식물 시작한 지 며칠 안 됐어요. 식물이 깜짝 놀랐대. 맥주 처음 먹어보고. 급하게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그쵸 그쵸. 언니 올 때 들어올 때 입구에 못 봤어요? 꽃다발 이거 해놨는데 여기. 야 이거 약간 약간 리조트 느낌으로 어. 약간 언니. 야 진짜 너무 깨끗해서 놀랍다 놀라워. 뻥이야. 오. 야 평소에도 이렇게 좀 깨끗이 하면 안 돼? 내가 언니 그 얘기 할 줄 알았어. 여기 비타민 어디 갔어? 몰래 숨겨놨어. 나 언니 부른 거 진짜 후회하고 있어. 쟤는 언니를 괜히 불렀다. 아 우리 집을 모르는 사람이 왔어야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평소에 이쁘게 하고 살아요. 이러면서. 처음 와서 감탄도 좀 하고. 언니 이렇게. 어? 언니 와줘서 고마워요. 아 아니야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나수 좋다. 아, 야 어떤 성공한 커리어우먼 둘의 나수리 진짜 아, 멋있다. 진짜. 평소에도 이러고 있을게. 평소에도 이러고 있어. 내가 언니 그 얘기 할 줄 알았다니까. 평소에는 저렇게 안 하고 만나면 이제 소맥이나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보아 씨도 그래도 술을 잘 하시나요? 아우 언니는 주당이죠. 아 그래요? 네. 써니 씨는요? 저는 그냥. 제가 볼 때. 아니에요 오빠. 제가 볼 때. 아니에요 오빠. 제가 뭘 봤는지 뭐 어떻게 알고. 야, 오늘은 나의 이상데이예요. 어, 야 그럼 배달 음식 안 먹는 거야 오늘? 약간 저게 내 이상이야 언니. 소뜨거? 언니가 또 국물 좋아하니까 쌀뜨물로 한번 끓여가지고 싹 해가지고. 그럼 오늘 메뉴는 두 개. 오, 편백나무찜 괜찮다. 괜찮죠. 그냥 넣고 찌면 돼. 살다 살다. 소스만 잘 만들면. 그 요리하는 걸 다 보네. 언니 그러면 나의 이상은 언니가. 아무것도 하지 마.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마. 저기 그냥 앉아서 그냥 우아하게 샴페인 이렇게 한잔하면서. 근데 왜 아침에 두 개 꺼내? 내 이상이라고 얘기했잖아. 알았어.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이상과 현실이 꼭 같지만 않더라고. 내가 오늘 봤는데. 아 역시. 아, 그래도 또 언니가 맞춰주시네요. 좋네. 우리의 원하는 어떤 그 비율, 배율. 이거를 해서 하면 돼요 언니. 금방 나 엄청 열심히 한다고. 내가 그러면 세팅 다 해놓을게요. 와. 그것만 하고 있어요 언니. 야 뭔가 비주얼이 언니가 한 어디 거예요? 고급 일식집에 있을 것 같은 야, 그런 느낌. 어, 진짜 오, 근데 진짜 너무 예쁘다. 언니 이거 지금 거의 다 끓었거든요. 네. 수제비를 뜯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제가 하나요? 아무것도 안 하시려고 그랬어요? 네, 저는 사실 오늘 초대를 받아... 저 결국엔 노동하고 가는 거죠. 수제비 뜯는 게 진짜 어려운데. 언니 망했어, 망했어. 다시 쓰지 언니. 마. 소감 좋아. 아 언니 싱겁게 드세요? 난 싱겁게 먹어. 아 나랑 진짜 달라. 왜 싱겁게 먹어? 몸에 안 좋으니까. 아 진짜 이 언니는 진짜 나랑 속말 안 맞네. 오오오 정반대인 게 너무 많아. 오 가만히 있어. 언니 가만히 있어. 나 믿어. 아니, 가만히 있으라면서 계속 시켜. 아니 수제비 뜯으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있는
생 그대로의 재료를 느끼면서 먹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나를 넌 믿어. 넌 너무 외식을 많이 했어. 시어머니가 오신 줄 알았네. 싱겁게 먹어라, 아가야. 언니야, 그리고 저때 컴백기 때문에 다이어트하고 이러니까. 맛소 쓰지 말고. 언니, 혀는 솔직해요. 뇌는 건강한 걸 쫓잖아요. 혀는 솔직해요. 뇌는 건강한 걸 쫓잖아요. 혀는 솔직해요. 나 한번 먹어봐도 돼? 언니. 뭔가 묘하게 설득력 있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나 아니, 간, 아니 간간해야 맛있을 것 같은데? 나트륨 너무 좋아. 저래 맛있어. 오빠. 간장 좀만 더 넣자. 거봐, 싱겁다니까요, 저것도. 소금이 아니라 간장 취향이시네. 아니, 언니가 싱겁게 먹는다길래 내 간보다 살살했지. 반 스푼. 다 넣어도 될 것 같... 아니, 어, 그래. 기운이 봐. 내가 말했지. 혀는 솔직하다고. 아시다니까? 혀는 솔직하다니까요. 내가 말했잖아. 아, 진짜 이현이 미쳐버리겠네. 맛 좀 보자, 궁금하다. 아니, 오랜만에 한번 풀어줘야 돼. 맛있어? 언니 딱 무조건이지. 앉아있어. 됐지? 괜히 김혜자 선생님이 그거 선전을 하셨던 게 아니야. 고향의 맛. 고향의 맛. 그래, 이 맛이야. 이 맛이야. 와, 고향이다. 이거 고향의 맛이다. 언니 저희 가서 앉아있어. 왔어. 거기까지만 떼고 언니 가서 앉아있어. 왔어. 언니 수제비가 예술이네. 됐어. 끝났어. 찜도 다 됐어. 우와, 현미나무 냄새 엄청 좋다. 그치? 와. 어머나, 어떡하냐. 저 기름이 밑으로 쫙 새가지고. 채소에 이제. 예. 와. 어, 진짜 맛있겠다. 이렇게 먹는다고? 고향의 맛 수제비. 아, 다 됐습니다. 비주얼이 기가 막힙니다. 자, 드시죠. 먹어봐도 돼? 그럼. 난 일단 이마시아가 너무 궁금해. 수제비? 응. 고양이 맛이지 뭐. 충분히 육수가 맛있었어가지고. 맛있어. 아, 저 차돌 너무 궁금하다, 뭔가. 맛있어요. 해서 드셔보시면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게 주당들이 또 안주를 잘 가리고 맛있는 음식 좋아한다고. 너무 맛있어. 너무 괜찮네? 맛있어. 유나다. 여보세요? 오이. 어, 진짜 리얼로 전화 온 거예요? 유나. 우리 밥 먹어. 언니랑 나랑 밥 먹어. 네 얘기하고 있었어, 우리. 아예 너무 잘 알아. 아, 나를 너무 잘 알아. 대박 잘해. 비주얼 보면 난리나. 야. 어디서 사가지고 거기 통에 담은 거 아니야? 맞아. 이거 사기야. 만드는 과정 봤어요, 잘? 같이 만들었다. 또 술 마시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부터 마시고 있었어. 만취 멜로디야. 셋이서 좀 자주 모이고 하는 게 주량이라던가 주종이라던가 그리고 식성 이런 것들이 성향이 좀 비슷해서 중요, 진짜 중요해. 밥 먹으면서 술 마시면서 할 때는 좀 셋이 자주 보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 모이거나 보언니네에서 모이거나 이런 식으로 어 근데 진짜 좋네. 왜냐하면 이렇게 같은 직업군에 서로 딱 의지할 수 있고 기댈 수 있고 게다가 주량도 비슷해. 진짜 얼마나 든든한 동료예요 사실. 시간 되면 나 놀고 싶다 하면 언니들 놀아주세요. 써니 언니네서 뭐예요? 와, 나 오늘 언니 맞아. 지문 등록 해주기로 했거든. 아, 지금? 그러니까 언니랑 놀 때는 그냥 시간 맞춰서 와. 알겠어요. 조만간 놀러 와잉. 네. 오케이. 탄수화물을 DP하는 나에겐 너무나 딸기야. 언니는 항상 관리를 하죠? 이게 20대 때 몸이랑 30대 때 몸이 다르더라. 맞아, 맞아. 술을 먹어도 의상이 다 맞고 맞아, 맞아. 야식을 먹어도 다 의상이 맞았는데 맞아, 맞아. 이제는 하루만 야식을 먹거나 술을 먹으면 나의 옆구리가 달라지는 느낌? 아, 또 춤추고 계속 무대에 쓰고 달라져. 하니까 자기 몸 상태를 계속 볼 거 아니야. 나이가 들수록 의상 입고 부지런해져야 되더라고. 너무 느껴요, 언니. 저도 32이라서요, 언니. 써니 씨는 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저도 올해부터 헬스장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예 안 하다가? 그 전까지 안 하더라고요. 헬스 너무 재미없잖아요. 너무 재미없는데
남산공원 가시면 새와 대화하면서 평행봉은 어때요? 평행봉 같이 갈래요? 산책? 진짜? 제가 이따 번호 술... 따려고요. 네, 번호 따세요. 왜냐면 아까 쉽다 그랬어, 규리였지. 동네도 가깝고 맞아요. 공원 가서 되게 잘 맞을 것 같아, 두 사람. 같이 놀래요. 언니도 20주년이나 됐고 최애 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니 곡 중에. 있지. 나는 온유언이 제일 좋아. 내가 되게 하고 싶은 퍼포먼스가 확실했었거든, 그 노래에서는. 대단하다, 진짜 멋있어. 제 오디션 곡으로 많이 했어요. 넘버원 그런 거. 음악이 제일 나랑 잘 맞는 일인 것 같아. 근데 넌 노래 안 해? 이게 항상 마음에 숙제처럼 남아있어요, 언니. 왜? 음악에 있어서만큼은 뭘 좋아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뭘 잘하는지 이런 게 왜 잘 모르겠냐면 난 지금까지 항상 팀이었잖아요. 팀에서 내가 했던 건 항상 다시 같은 거였어요. 오! 팀에서 내가 했던 건 항상 다시 같은 거였어요. 아우, 어마어마한 아까 고향의 맛 같은 필요한 느낌에 팀 색깔에 필요한 것들을 원하시는 거였는데 좀 더 인위적인 보컬링을 원해서 내가 그냥 부르면 보컬 디렉을 해주시는 분들이 아쉬워했어요. 어? 왜 이렇게 심심해졌지? 라는 얘기를 하니까 자신감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내가 아는 내 목소리인데 이거를 심심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 내 목소리가 심심한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이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자신감이 떨어지고. 나는 예전부터 그랬잖아. 너 계속 노래했으면 좋겠다고. 보컬리스트로서 그래, 써니가 갖고 있는 매력이 너무나 있고 굳이 자기가 아닌 척을 하지 않고 본연의 목소리를 드러냈을 때 너무나 매력이 있다고 나는 생각했었어. 고마워요, 언니. 그런 말을 해줘서. 아, 근데 네. 솔직히 진짜 써니가 이런 고민이 있는지 몰랐네. 그래. 그냥 우리 그냥 아 되게 귀엽고 매력 있는 목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렇게 또 뭔가 솔로라고 막 이런 생각하면 또 그런 스트레스도 있을 것 같고. 왜냐면 사실 지금까지 솔로 앨범이 없는 멤버가 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이게 이제 방학 숙제는 아직 안 했는데 개학일은 다가오는 느낌에 계속 쫓기는 느낌을 받고 있어서. 아, 야, 그래도 오늘 이렇게 초대도 해주고 너무 고맙다. 너무 다행이다. 맛있어. 감사합니다. 고마워. 네, 언니. 아, 너무 좋다, 근데 두 사람의 모습이. 맛있었습니다.